효연 씨가 생각하는 최고 잘하는 사람은? 어, 저는 미르. 오. 야. 밀어주기. 야, 이거. 야, 난처해진다. 어, 진짜요? 근데 미르 씨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건지. 네. 근데 딱 아까 혜정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틀린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르가 잡아줘요. 오. 약간 와. 든든해요. 미르 옆에 있으면. 그치? 약간 여기서는 이제 오빠 같은 약간 든든함을. 오빠, 아빠. 저는 지금 되게 난처한 게 뭐냐면. 얼굴 빨개진 거니? 저는 지금 되게 난처한 게 뭐냐면요. 네. 저희는 서바이벌 팀이 아니라 한 팀이에요. 아, 네. 맞아요, 그래서 사실 맞아요. 한 명씩 이렇게 뽑아줄 줄 알았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명이 남았잖아요.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. 에 무슨 상관이에요. 정말 솔직하게. 네, 솔직하게. 저는 효연 씨. 진짜요? 되게. 잠깐만, 서인영 씨 너무 웃음이 쳤는데요, 지금? 아, 네. 인영이 누나의, 네. 인영이 누나는 열정이나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, 열정이 진짜, 진짜 뭐 8시간씩 아, 하신대요. 아, 맞아. 인내심과 끈기의 네. 최고봉. 선생님이 그만 좀 하자고 할 정도로 네, 맞아요. 8시간씩 해버리고 지칠만 하네 선생님이. 네. 근데 효연 누나 같은 경우에는 네. 너무 여유로워요. 아. 틀려도 난 틀리지 않았어라는 그게 정말 강해요. 항상 웃고 네. 있어요. 뻔뻔한. 항상 웃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쵸.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네. 능력인 건 거죠. 그렇죠. 그쵸, 그쵸. 누가 봐도 쟤 지금 틀렸어 보다는 뻔뻔하게 훨씬 낫잖아요. 전 난 틀리지 않았어. 네. 네. 지금 고마워요. 신민숙 씨는요. 미르 홍일점이라 좋겠다라고. 아, 행복합니다. 청일점인데 홍일점이라고 미르 씨에게. 지금 세 분이 약간 남성스러운 건지 미르 씨가 여성스러운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네. 그 미녀분들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네? 좋으시겠어요? 아, 촬영날이 기다려지죠. 아, 제 친구들이 진짜. 가식적이다. 제 친구들이 뭐야. 엄청 부러워요. 제 친구들. 아, 정말로 진짜? 정말로. 어떤 점에서요? 아니 이렇게 너무 이쁜 누나들이랑 네. 동생이랑 하는 거 자체가 네. 저는 역사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. 맞아? 말을 되게 잘한다. 네. 너무 행복해요. 아, 정말. 네. 그러면은 여성분 세 분은 남자가 하나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? 만족하세요? 미르 씨로? 아 미안한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. 저희 할 거 바빠가지고. 사실 그렇습니다. 예. 네, 아니 그렇죠. 이게 진짜 저희가 시간도 없고 솔직히 너무 열심히 해도 모자른 시간들이었어요. 그쵸. 그래가지고 맞아. 막 거기에 막 선곡하고 막 그거 배우고 하느냐고 정신이 네. 너무 없었어요. 아 근데 그 미리 씨 가르쳐 주시는 그 쌤이 네. 되게 아쉬워했어요. 네, 네, 네. 여자가 맞아요. 붙어야 되는데 미리 씨가 붙어가지고 저 레슨 안 시키고 안 해주고 누나들이랑 혜정이 계속 해주고 좀 심했어요. 네, 저를 대놓고 싫어하시더라고요. 아 너무하시네. 아니에요. 근데 둘이 되게 잘 맞아요. 맞아요. 그럼 서인영 씨 선생님하고 좀 바꾸면 네. 서로의 그 파트너를 되게 아,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요? 아, 안 맞아요. 할게요. 아, 네. 확실하시네요.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참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네.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아 세상에. 근데 혜정 씨는 좀 의외인 게 아까 서인영 씨도 말했지만 약간 DJ하고는 또 네, 좀...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바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나요? 아 원래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. 회사에서 처음에 말했을 때는 시큰둥 하더라고요. 회사에서는? 그래서,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네.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네. 점점 빠져들고 이제 재밌어가지고 야, 그 기회 이제 걸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클럽을 자주 못 가니까 클럽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도 있습니까? 그런 명분도 생겼죠. 야 역시 없다고는 안 한다니까. 오늘 좀 네 분 오셨는데 매니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좀 나가 계시면 안 돼요? 불편한 것 같은데 다들.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전 괜찮아요. 아, 선영 씨 괜찮으세요? 더 이상 뭐 버릴 게 없죠, 저는. 뭐 다 털었는데, 아, 마녀사냥에서. 예.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이효리가 멋있죠. 진짜, 제가, 저도 웬만큼 좀 머스마 같긴 한데, 되게 멋진 분이신 것 같은 아유, 감사합니다. 항상 느낍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예, 여기까지. 네.